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당당치킨을 잡기 위해서 이마트에서 새로 출시한 오븐 치킨입니다. 가격은 9,980원, 만원이죠. 이제 요 치킨에 관련된 이야기 일단 먼저 해보면, 솔직히 이제 겁이 많이 났어요. 이것도 또 아침에 가가지고 줄을 섰다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막 스스로 시름시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긴 싫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딱 진짜 개새끼 같은 마인드를 먹었어요. 사진만 찍어보자. 가서 그냥 거기 못 샀다고 이미 품절입니다. 그것만 찍어보자. 그래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굳이 뭐라고 안 하겠지 하고 그냥 느긋하게 점심 먹고 엄마랑 그냥 산책 갈래? 이러고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놀랍게도 이제 살려고 보니까 있대. 심지어 여러분 많았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이 치킨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맛보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당당 치킨은 아마 근 1개월은 난리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그게 없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랑 비교할 음식. 바로, 따라란딴, 또라라란. 요것도 이마트에서 팔거든요, 여러분. 이건 몇 조각인지 세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리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양이 존나 많아, 이거. 적어도 한 마리에서 한 마리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닭다리 두 개에 4,980원. 내가 가격을 잘못 봤구나. 9,800원인 줄 알고 사왔는데. 씨발 X됐네.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9,800원인 줄 알고 집었는데 4,800. 난 그래서 와 이거 되게 괜찮다 그러고 저건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팔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구성품을 이렇게 좀 보면, 구성품은 당당치킨이랑 큰 차이점 일단 눈으로 딱 보면 보이는 게 해시브라운이 없어요. 너무 슬프다. 그리고 양이 조금 더 적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양이 그렇게까지 막 많은 것 같은 느낌은 없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다면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당당치킨은 딱 이렇게 넣어서 먹었을 때 냄새에서 살짝 그 느낌이 났거든? 그냥 치킨 냄새다 그런 게 났는데, 이건 진짜 좀 약간 기름 냄새가 엄청 나네. 일단 다리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당치킨 승! 끝입니다. 근데 냄새가 맞다. 더 기름져요. 더 슴슴해. 더 나왔네? 타이밍에 연락 와서 이마트한테 너 연락 온 줄. 이걸로 딱 선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마트나 여러분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행동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마트는 원래 있었어, 이거. 알아요, 여러분? 통큰 치킨이 그때 갑자기 그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랬다 이거지. 있었음, 원래 그냥. 통큰 치킨 그때 망가지고 논란 터졌을 때 이마트 치킨은 그냥 불알 벅벅 긁고 야 옆집에 불났대. 아 조카 나 우영우 봐야 돼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아니 심지어 가격이 그냥 좀 애매했어. 그냥 가격도 이 정도 1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옆에 존재했어요 같이.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프랜차이즈 업총에서도 이거 분명히 먹어봤을 텐데 딱 먹어보고 그 생각했을 거예요. 어?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지지 않아? 이거는 뭐 차이성을 두기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지 않겠다. 근데 당당 나오고 나서 이제 피가 싹 식었죠. 등골이 오싹해지고. 이거 우리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퀄리티 차이였던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6,900원에 팔았다.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만약에 이걸 팔았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슈가 됐을 것 같아. 근데 한 달은 못 갔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딱 먹어보고 나서, 아, 그냥 프랜차이즈에게 긴장감을 주는 좋은 대결 구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건 또 사먹진 않을 것 같아. 당당은 다시 가서 사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딱 이건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당당치킨 갔는데 줄서 있고 막 사람들 거기서 고통받고 아씨 얼마나 기다렸어요. 저 지금 3일 전에 왔는데 정신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 막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가지고 이럴 수는 없어. 이마트로 갑시다. 이래서 이마트에서 이거 사잖아? 처음 갔던 사람을 좀 원망할 것 같은 맛이에요. 그냥 줄쓸걸 그랬나? 당당치킨은 그 맛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마트 갔는데 오 치킨이다 하고 사 먹어볼 정도? 잠깐만. 내가 이 정도를 어디일지까지를 내가 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딱! 요 정도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이 먹고 싶어. 오늘 나는 치킨을 꼭 먹을 거야. 왜냐면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새 일기가 아침부터 머닝 치킨이지 이러고 치킨 냄새를 맡으면서 회사에 갔어요. 존나 열받아. 일단 화가 나.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갔더니 점심 때 닭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뭐 게, 씹, 황천에 고추장 소스에 볶은 뭐 오리인지 닭인지 모를 어떠한 닭 요리. 먹어보니까 화가 나요 갑자기. 치킨에 족도 아닌 이런 개족 같은 맛이 있나 이러고 개씹 분노한 다음에 저녁 때 회사에서 이제 딱 내려오는 그 길에 점심 때 치킨 먹은 사람 양복이랑 이렇게 부딪혔는데 치킨 냄새 누구라도 찔러 죽이고 싶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를 가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치킨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안 살 것 같아. 내가 이 맛인지 알면 안 사고 집에 가서 그냥 시켜 먹을 거예요. 근데 당당은 아니야. 당당은 가면 일단 줄은 못 서겠죠. 왜냐면 다 죽이고 싶으니까 줄 섰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해치거나 뒤에 있는 사람을 해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줄은 안 서겠지만 어쨌든 당당치킨이 이렇게 줄을 안 서고 그냥 집어올 수 있다 그러면 당당은 집어올 만할 것 같아. 근데 이건 좀 내가 치킨이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닭강정으로 그게 해소가 안 되는 느낌이라고 딱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꼭 치킨을 먹을 거야. 아무도 말릴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닭강정을 내미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것도 닭강정인데 근데 먹어보니까 코다리 졸여. 악몽이죠. 깨어나세요. 근데 이건 모르겠다. 이건 정말 모르겠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찾지 않을 맛인 것 같아가지고 한 조각만 그래도 양심상 더 먹어볼게요. 왜냐면 저번 리뷰 때도 이 새끼는 왜 안 처먹고 리뷰함 이래서. 와 이거 튀김 옷, 오징어 튀김 튀김 옷이다. 와 알지 여러분, 분식집에서 오징어 튀김 먹을 때 한 입 이렇게 베어물면 오징어 찔겨서 오징어만 빠지잖아. 이거 그 맛이네. 당당 퀄리티가 진짜 잘 나왔구만.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닭 냄새 납니다. 이건 안 된다. 근데 나는 못 먹겠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리뷰 때 했던 얘기 철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집 주변에 홈플러스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아 이마트도 할 거고 롯데마트도 할 거고 여러분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홈플러스가 있다면 홈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줄 그냥 서셔야 될 것 같아요. 7,000원에 그냥 드시려면 시간을 제물로 바쳐서 그냥 치킨을 얻으시는 게 조금 더 그냥 빨리 가서 줄을 쓰세요. 그냥 그게 낫겠다. 닭다리도 리뷰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닭다리? 아 아까 저거 산 거요? 안 먹고 싶은데? 이제 진짜 그만 먹고 싶어. 와...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 야 개 씨발! 어우!